같은 사람 솔직히 역시 난 보여줄 테니 Show me the mon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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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ey. I'm back on the microphone. 지금만큼 on the track of the backdrop. 모두 볼륨을 더 크게 높여 소리 높이 올려 say.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예순대. 머리가 멋있네. 배울 때 이게 어렵지 않으셨어요? 응? 처음 이게 배울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? 처음 배울 때 어디서 시작했냐고? 아, 잘 안 들리세요? 처음 이거 장르였어요. 잘 안 들리세요. 제 말은 어떻게 알아들으세요? 누나하고 얼굴이 안 보이면 별로 이 눈빛 다 보인 모습을 봐야 대박. 어, 이게 뭐 소리가 나네? 제 목소리 들리시면은요.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? 안 들리세요? 110dB 정도 소리가 들어갔는데도 거의 이제 진동이 조금 있다. 이 정도만 지금 느끼고 계세요. 여기서? 여기서? 110dB 정도면은요 옆에 항공기가 이륙하는 정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진동으로만 지금 소리를 감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춤이라는 게 원래 비트를 듣고 그런 멜로디를 들어서 느낌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건데 일단 처음부터 음악 자체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 그걸 자기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노력도 엄청 하신 것 같고 열정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다른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잘 안 들리시면서 이 운동을 하세요? 이게 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 나도 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해봤더니 뭐 누구야 그냥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즐겁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30대는 즐겁지 못했으니까 그냥 연습을 했고 일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치즈, 뭐 요구르트, 뭐 요것도 배다.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손으로 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떼밀이 돼봤고. 저는 이제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서 뇌에 피가 보였는데 이게 귀를 통해서 이렇게 피가 나와요. 신경이 들려가지고. 계절로 진다면 난 지금 겨울에 겨울로 가는 마차를 탔어. 마지막 계절에 겨울은 끝이잖아요. 여기서 더 예쁘고 더 멋지게 하고 싶어.